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플로리다 참 힘들었어요. 플로리다에서 몇 종류는 포장해서 왔는데, 자, 여기에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습니다. 와우. 이게 범블비죠? 네네. 근데 범블비가 여러분들 진짜 예뻐요. 크기는 작긴 합니다. 근데 그냥 작아서 이제 공간도 작게 필요하고 그냥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있죠? 와, 귀여워. 와. 오, 어디가? 오, 나 어디가? 아, 나 개미지. 와. 이 친구가 그 그린 이구아나 채집할 당시에 있었던 토드거든요. 얘가 케인 토드라고 생각보다 좀 더 커지는 애들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진짜 정말 정말 이쁜, 제가 한국에서 키운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개코 애쉬 개코라고 세팅을 해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식물 너무 이쁜데요 다. 와우. 야, 여러분 지금 꾸미고 있는데 나름 이쁩니다. 그 애쉬게코는 그 건개형 도마뱀인데 벽면에는 붙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땅에서 활동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이거 넣으면 또 애쉬게코의 똥을 얘네들이 처리해 주겠네요. 그리고 애쉬게코의 밥. 아, 밥이기도 하고. 네, 우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뚝딱 하나의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살아있는 식물이고 여기에 사이클 돌 수 있게끔 분해생물도 넣기 때문에 아마 총수는 벽면만 하면 될 뿐이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사육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애쉬게코를 넣을 건데, 자, 애쉬게코는 다 커도 6에서 7cm 정도로 수영 도마뱀이에요. 그 쿠바라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게 플로리다에서도 살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플로리다 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 넣는 아이들은 성체급이거든요. 그래서 발색이 좀 달라요. 점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 이쁜 친구들이거든요. 와, 귀여워.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게 얼굴 보이시나요? 점이, 우와! 와, 점이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약간 레오파드 게코 소형 버전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 얘가 성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는데요. 와, 근데 드워프 게코 사이즈랑 진짜 비슷하다. 잘 살아라. 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성체급이 되면 색깔이 여기 아래처럼 변한 걸 아까 보신 거고, 지금 바로 이 친구를 아성체급을 한 마리 채집을 했거든요. 아. 와, 빛 비추니까 너무 이쁘다. 와, 꼬리 색깔이, 꼬리 끝이 굉장히 붉고 몸으로 갈수록 약간 주황빛이 나는 그런 발색을 지녔는데 병뚜껑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대충 짐작하시나요? 와, 작아요. 점프했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자, 지금 흔적날개 초파리를 투입을 했는데 지금 맞죠 반응 이상하죠? 키우 이러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거를 쓱 찾아다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아할 만한 건데, 플로리다 갔을 때 그 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충 흙을 까니까 대충 짐작 가시나요? 아,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바로 오픈합니다. 짜라란. 와, 엄청 많다. 아, 얘네 심지어 짝짓기 하고 있네. 와, 이거 암컷이 엄청 큰데요? 얘 무는데? 여러분들 색깔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얘 반려곤충으로 키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쁜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잡식성으로 채식이랑 육식 둘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깨물긴 하는데 날개가 있지만은 잘 날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또 점프도 많이 안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애들이에요. 와, 진짜 이쁘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메뚜기를 분양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인섹트 브라더스 아시죠?
어디 뉴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도 채집을 해봤고요. 지금 심지어 여기 보면은 짝짓기 중인 애들도 있거든요. 자, 일로 나와봐. 옳지. 옳지. 오, 여여. 아이고, 수컷 뭐 하는 거니, 너? 아, 수컷이 나름대로 암컷 짝짓기 하는 거를 약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은 이런 고충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미국에서는 고충을 애완용으로 키운다는 게 좀 생소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 가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곤충은 한국에서 외국 곤충은 반입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뀐 날입니다. 자, 오늘 아메리카 13일째고요. 지금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지금 씻고 나와서 이제 공항을 가기 전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집에 인섹트 브라더스 대표님 이 집에 생물이 진짜 많더라고요.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집 안에 있는 생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수조가 있는데요. 와우, 여기에는 바로 옐로우 스파티드 터틀이라는 이 수생거북이가 4마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등에 이렇게 노란 색깔 점이 있거든요. 이게 참 귀여운 매력 포인트인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죠?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지고. 네네네. 이게 큰 거북이 아니고 소형 물거북이. 아, 그래요?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가 있는 수생거북이를 이렇게 5마리 키우시고. 아, 너무 많으니까 빨리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또 내려가면은, 여러분, 이 친구는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거북이, 바로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부 그리고 남동부 가서 발견을 했었는데, 남동부에서는 길거리에 로드킬만 발견을 하고, 이번에 동부 쪽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도로가에서 많이 발견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얘네 테라핀 애들은 얘네 기수 지역에서 살거든요. 가끔 갯벌이나 이런 데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쫓아먹고 그러는 친구들인데 너무 귀엽죠. 근데 사실 이 거북이들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비밀의 방. 여기 계속 내려가요, 여러분. 이 동굴처럼 또 내려가요. 짜잔.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와, 짜란. 자, 여기 보시면 헤라클레스 컬렉션이에요. 제 컬렉션. 빨리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기를, 헤라클레스. 와, 이 하늘소가 되게 광채가 나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예요. 여기 티티오스. 우와. 와, 보이세요? 이 취미생활이 확실히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보이시죠? 이게 그 악마. 네, 디아볼리카. 디아볼리카, 맞아. 이게, 와, 여기 이끼가 좀 껴있는데. 오, 우와, 뉴트예요? 네, 뉴트예요. 이란 쪽에서 사는 친구인데, 핑크한 컬러가 있고, 지금 한 5마리 정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자면, 여기 뒤에 숨어있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좀 되는 편이고요. 여러분, 한국에 없는 뉴트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봐요. 한국에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 그쵸. 안 보고 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후회하고, 네, 또 후회하고. 네. 지금 이런 곳에, 책도 되게 많은데, 곤충책이 많은가 봐요. 다 곤충책이,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오! 파브르. 오, 파브르 써 있네. 파브르. 진짜 파브르 책이에요? 네, 진짜 파브르 책인데. 진짜요? 네, 이게. 헐. 1937년도 발행된 책일 거예요. 첫 번째 에디션은 아니고. 그래도 찐이죠? 네, 찐이죠. 여기 처음 나왔던 발행이 1935년도에서 나와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프린팅 됐다는 걸. 근데 뭐 요즘 저희가 보는 책들은 사진이 가득하지만 옛날에는 사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파를 해서 심지어 사파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풀로. 우와. 그때 시대에는 이렇게 했겠죠. 자, 거북이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나와서 일광욕을 또 펜스 쳐놓고 하시나 봅니다. 와, 대박이죠. 얘네 풀어놓으면 한없이 도망가죠. 네, 그냥 막 가요. 그냥 막 가요. 와,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들어오는 구간인가봐요. 여기 딱 설치하셨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들 집 앞에 이렇게 잔디가 굉장히 좀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 구석에 반딧불이가 많이 살죠. 자,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 제가 하나씩 풀어줄게요. 아, 이 작은 아이한테는 잔디 높이가 높아요. 그래도 뭐 잘 다니네요. 와, 이 상태로 일광욕을 바깥에서 한 30분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헤헤헤. 거기서 이거라히. 자, 지금 저기 뒤쪽 난리 났죠? 아, 애들 지금 어디로 사라지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아, 이 친구들은 진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데 기존에 사육하시던 분들은 신청하면은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전향이 됐지만 다 사육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지금 한 마리를 신청해서 국제멸종 1급이지만 인도 별거북을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벼마 별거북이에요. 여기 인섹트 브라더스 대표님은 집에서도 곤충을 키우고 이렇게 밖에서 거북이 일광욕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 오, 여러분 조금 있어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먹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거북이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알아서 판가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민들레도 잘 먹어요? 아예 자연에 그냥 그대로 있네요.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어. 먹어! 자, 이렇게 일광욕을 한 후에는 옹기종기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 맞다. 야, 너네도 후 한번 하자. 후. 여러분, 아이고, 벼마 벌거북이에요. 아유, 잔디 먹다가 끌려왔어. 우와. 자, 아가들 일광욕하고 기분 좋아요. 옳지. 얘는 기분이 좋은지, 막 강아지 기분 좋으면 막 집 막 뛰잖아요. 아시죠? 얘 딱 그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코코가 있습니다. 카카. 왜? 아, 안아달라고? 혼자, 아이고, 혼자 있었어. 코코가 심심하대요, 여러분. 됐어? 자, 이로써 여러분들, 미국 편 13일차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